리얼스프 TV. 네, 오늘은요 고리를 심을 건데요 한지가 흙이 됩니다. 자 한지를 쭉쭉쭉 펼쳐 다시 한번 더 구기겠습니다. 또 구기세요. 한지를 부드럽게 또 여기서 자 한지를 부드럽게 구기세요. 부드럽게 와.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더 부드럽게. 자 여기는 좀 두세 번 더 해야 돼. 여기 좀 너무 까끌까끌하다. 보리씨가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어때요? 느낌이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워요? 쫙쫙 펼쳐보세요. 이제만 그러면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쫙쫙 펼쳐보세요. 자, 이제는 한지를요. 까끌까끌까끌 한지를. 쫙쫙. 자, 이제 반으로 또 쳐보세요. 반으로 접으세요. 오케이, 반으로 접으세요. 또 반으로 접으세요. 이게 마지막이죠? 네. 어허. 네, 됐습니다. 자, 또 반을 접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반을 접고요. 그 다음 또 반을 접습니다. 자, 한지로 흙을 만들기. 우리 오늘 무슨 씨 하신다고 했죠? 이게 흙이에요. 보리씨. 네, 보리씨. 보리 먹어도 돼요? 아, 지금요? 안 돼요. 근데 보리를, 그럼요. 보리를 일주일 동안 잘 키우면은 싹이 나서 길게 자라는 게 보일 수 있고요. 보리는 떡잎이 몇 장이냐면요. 한 장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해야 돼요. 두 장이면 어때요? 두 장이면 보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둘. 감사.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요? 네. 이쁜 합을 되는데 이따 여기다 물을 묻혀야 돼요. 물을 촉촉하게 묻혀주세요. 이걸요? 네네. 보리차를요? 보리차도 상관없긴 한데 돼요? 근데 보리씨가 보리차를 마신다? 우와. 완성됐습니다. 이제 물 부어야 돼. 물. 무슨 물? 네, 저 물 그냥 탑 해주세요. 네. 자, 물을 촉촉하게 붓겠습니다. 그만.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부어볼까요? 종이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닿아야 됩니다. 종이 안쪽으로. 요 안쪽으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이거 새는데요? 안 돼. 그거 내가 슈슈 물을 부은 거랑. 여기 돼요? 네, 여기요? 안쪽으로. 네네. 됐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 넣어요? 이렇게 다 넣어버리면은 사이사이에 씨앗이 여기 옆에 벽을 볼까요? 그러면 흙이 없어요, 이 친구들은. 네. 옆에 있는 거 돌려보면은. 그래서 얘들을 다시 빼서 요 사이사이 넣어줘야 돼요. 하나씩 심어줘야 돼요. 나와라. 하나만 심으면 돼요. 요 사이사이에 하나하나 넣어. 꼭 씨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 아니, 여러 개 심어야 돼요. 꼭이요? 여러 개 심어야 확률적으로 더 잘 자라는 친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죠. 여기에 씨앗 중에서 좀 잘 못 자란 씨앗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골고루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자, 보리야, 잘 자라라.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준대요. 마치 흙에다가 씨앗 심듯이 사이사이 넣어주세요. 자, 한지에다가 보리씨앗 씻고 하나는 뭐예요? 그냥 물에 이렇게 맞아요. 숨을 쉴 정도로 해서 완전히 물에 잠기면은 얘들이 숨을 못 차상이 못 트는데 공기와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적당한 물만 넣어서 보리씨앗이 싹 트는 것을 일주일 동안 관찰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키워볼게요. 자, 또 이렇게 또 이제 휴지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보리를 심을 겁니다. 자, 어떻게 싹이 틀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같아요. 어, 네네. 자,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보리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볼 것입니다. 화이팅! 좋아 좋아 리얼 슈퍼TV